경인남 의원의 이공사결 환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저희 저 회장님께서 그래도 오늘 그 뭐 청림청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또 발대식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좀 그래도 좀 잘생긴 사람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셨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들 고맙고요. 지금부터 수원 조경협회 재창립과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기획원실 최광기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투명국제사업소 오기영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수원 조경 발전에 발전을 기원하시는 오기영 소장님, 기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수원 조경협회는 업계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조경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며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점점 환경과 복지, 공원과 정원문화 등의 주민들의 관심도가 향상되어 업계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노력과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수원 조경협회 재창립을 통해 업계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협회가 발전하느냐 침체되느냐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도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업계를 대변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원조경협회가 재창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재창립 회장으로 마음의 부담이 한층 무겁습니다. 앞으로 수원조경협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이제 그 조경협회가 이제 또 이끌게 됐는데요. 2012년도에 수원에서 정원 박람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수원시 조경협회가 아주 착할 활발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기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수원시는 그 이후에도 그 조경이나 공원이나 그다음에 숲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추진했고 그러면서 전 최고가 된 그런 찬사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는 그 조경 업체들의 그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그 지난해에는 산림청장님이 수원에 가로수길이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리가 잘 돼 있다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주 그 시장님이 그 간부들을 모두 그 대동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수원의 가로수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수원의 그 공원들도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전국에서 그 벤치마킹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이런 그 잘 되는 이런 과정들은 바로 여기 조경 업계에서 이제 잘 관리하고 조성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원 갑지역위원회 김수원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는 조경기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재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우리 박종철 회장님 앞으로 더욱 이 융성하게 잘 이 회의를 잘 이끌으세요. 좀 모범되는 그런 협회로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수원시 의원 김동훈입니다. 저희 오경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몰랐네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 20년 전인가 제가 대학교 2, 3, 4학년 때 조경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공원이랑 일본국도 원천유원지 쪽에 제가 이제 예초기를 들고 잔디 깎았던 기억이 나서 조경이라는 단어가 되게 친근하거든요. 그리고 제 상임위가 이제 복지안전에 공원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이제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과 저희가 이제 행정을 관리하는 일도 있지만 그 아래 여러분들이 계시게 우리 수원시의 녹지나 공원이 좀 활발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원 사업과 손바닥 정원 등 여러 가지들이 이제 녹지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아름답게 바꿔주고 유지해 주셔야 이 수원이 좀 공원 사업이 좀 활발하고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어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질책도 하고 또 도움도 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아마 공무원들한테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김동훈 의원 찾아주시고, 저희 장안구에는 마석공원과 1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저희 김성원님도 공원 사업에 정말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하니까 항상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고 제안도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창립총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조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뭐 지구의 기후 위기도 있고요. 또 우리 수원시의 미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서 조경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고 또 우리 시민과 함께 또 수원시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더욱더 우리 수원시가 더 발전하고 미래로 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지 않게 뭐 고문이라고 감투를 씌워주셔가지고 아주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좀 몸이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이야기 한번 좀 앞으로 보세요. 부시네요. 반대장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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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